자, 안녕하십니까. 25강의 3번 어휘추론입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 우리가 보통 뭐 조폭들도 그러잖아요. 우린 식구다. 그러면 같은 사람들이고 같이 밥 먹는 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이거든요.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라틴어 문화권인 유럽의 여러 가지 언어들도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맥락의 글입니다. 어휘추론은 어떻게 풀어요? 반대말 주의해서 풀라 그랬죠? 동시에 근거가 뒤쪽에 있으니까 먼저 결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구문독해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Even the peasant family defines its own identity at the table. 심지어 농노들도, 페전트는 평민이고 농노예요. 농노 가족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테이블에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낸답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다 라는 식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죠. To live on one bread and one wine. 와인 한 병과 빵 한 조각으로 살기 라고 하는 것은 혹은 to share food 한마디로 음식을 공유한다는 것이 is a medieval language. 그 중세 언어에서 is 동사의 보어가 바로 안 나와 있죠? 부사로 이만큼 묶어주세요. A medieval language. 그러면 중세 언어에서는 비동사의 보어가 뒤에 있는 밑줄, 즉 빨간색 밑줄이에요. An almost technical way of signifying that. 대절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거의 기술적인 방식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대절을 설명하는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야. 뭐냐면 one belongs to same family. 어떤 사람이 같은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건 같은 데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에 그 급식실에서 같이 밥 먹잖아요. 같은 가족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회사도 마찬가지죠. 군의 식당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아, 같은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밥을 따로 먹는다. 왕따이거나 혹은 그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죠. 그 구성원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different dialectal expressions 거의 모든 다른 방언적 표현들 그 의역해서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도 결국 보면 서양 언어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어에서 나온 게 그 라틴어, 그리고 이탈리아랑 비슷한 게 또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뭐 이런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들에서 가까이 있는 거에서 집이라는 곳은 결국 identified with the food, 음식이랑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Identify는 동사로 규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일화시키다 라는 동사가 되니까 동일화 되어지는 거야. 누구랑? The food that allows the domestic community 공동체가 to live together.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음식과 집은 같은 단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잠자는 곳, 씻는 곳, 밥 먹는 것도 있지만 여기 그 라틴어의 유럽의 배경에서는 집 그러면 밥이 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도 식구라 그러잖아요. 먹을 식자 써갖고 음식 할 때 식자 그 식구다 그런 같이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같이 밥 먹는 사람 요걸 식구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폭들도 그러잖아요. 식구끼리는 건드리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 비슷한 맥락의 글인 거지. 그래서 이 푸드는 사실 어휘추론으로 반대말, 음식의 반대말이 뭐예요? 알 수 없죠. 안 음식? 뭐 못 먹는 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거의 정답이 아닌 거지. 자, 다음입니다. Let's go home.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게 제 보기에는 이게 스페인어 같아요. 아니면 로마어니까 이제 라틴어죠. Adiamo in casa. 이렇게 한 표현은 traditional vocabulary the Romania region meant 로마 지역에 있었던 전통적인 vocabulary 어휘 중 하나인 Let's go home, Andiamo in casa 라는 표현이 Let's go into the kitchen 부엌으로 갑시다 라는 표현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졸린데 집에 가자 막 얘기하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는 뜻이고 키친으로 가자는 뜻으로 동의어가 됐다는 겁니다. At all social level, sharing a table is the first sign of membership of group 이렇게 적혀있죠. 이 문장에는 문장의 밑줄을 쭉 쳐져있는 문장은 동사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동사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is죠. 근데 맨 앞에 있는 녀석이 누구다? 그렇죠. 전치사구입니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7, 8을 좀 보면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 is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전치사구,
on으로 출발하고 있고 뒤에 있는 명사를 동사의 ing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비동사에 주어가 와야 될 자리에 전치사구, 즉 주어가 될 수 있는 녀석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is라는 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알려줄 수 있는 녀석이죠. 그 주어를 3인칭 단수로 앞과 뒤를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앞엔 아니니까 뒤에 있는 녀석이 뭐였냐면 the first, 다음에 sign이라고 적혀있죠. 그 얘를 주어로 봐야 되는 거지. 그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도치된 구조를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왜 도치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 많이 안 되니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앞에 있는 전치사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얘를 문장 맨 앞에 넣어준 거예요. 누가 질문하니까 말한 거죠. 전치사구예요. on입니다. 테이블을 공유하는 모든 사회적인 레벨에서 라고 먼저 얘기하고, 근데 그 녀석이 주어가 아니니까 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꿔줘서 근데요 뒤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first sign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한 그룹 안에서 멤버십에, 즉 멤버십이라는 걸 의역해서 공동체가 됐다라는 증거, 첫 번째 증거는 테이블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소셜 레벨에서 그것이 첫 번째 징조이고 사인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식이라는 거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 회식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회사나 뭐 동아리나 이런 거에서 처음 온 사람이 되게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게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밥 한번 먹으면 뭐 이렇게 식탁 놓고 뭐 고기도 잘라주고 뭐 소주도 한 잔 주고 여러분처럼 뭐 환타도 먹고 그러면 친해지는 거죠. 그게 멤버십의 일부가 된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There might be the family. 그거는 가족일 수도 있고, but also a broader community. 훨씬 더 넓은, 또한 넓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Brotherhood, 형제애. 요게 군대로 따지면 전우회 이런 걸 수도 있고요. Guild. 여러분 게임하면 길드 하잖아요. 그지? 상인 연합 같은 거. 혹은 동종의 연합 같은 거죠. 예를 들어 뭐 저가 있는 곳에 뭐 학원 연합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건물의 상인회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라거나 Association Research 이런 연합 같은 것이 그만의 집합적인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생이지만 길을 가다 독서실에서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렇죠? 독서실 아줌마, 총무 아줌마하고 옆에 있는 테이블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이런 또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멤버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근데 학교에서 가끔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야 우리 한번 우리 단합대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같이, 성당 다니면 성당에서 같이 이런 경우가 있죠. 혹은 동네가 좀 이제 서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데라면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확실하게 collective identity, 함께 모여있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very monastic community demonstrates its hospitality and refractory. Hostility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적대성이라는 단어인데, 위에 있는 hostile 이런 단어가 형용사로 적대적인 겁니다. Hostility는 이 단어 있는데요, 명사로 적의, 적대성인데, 적의라는 거는 딱 봤을 때 기분 나쁘고 막 죽이고 싶은 거, 저 새끼 우리 편에 아니야, 저거 죽여야 될 것 같아, 저거 눈 나쁜 새끼, 이런 적대적 감정인 겁니다. 과거에 뭐 프랑스와 영국의 사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 놈을 봤을 때의 느낌 이런 거죠.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군과 독일군의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적대성, 적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위에 있는 거는 호스텔이라고 하는 hostel 이런 발음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스 호스텔이라는 그 호스텔하고 요거는 호스타일 이렇게 발음하고 싶잖아요. 근데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hostel, 이것도 hostel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득이평가 같은 거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hostel 둘 다 가능하다는 거. 다시 돌아오시죠. 자, 어디냐면 every monastic community, 거의 모든 수도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멍크 있잖아요. 머리 위에만 뚜껑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옆에 있고 수도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진 봐야 돼?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
저 머머리 이분이 이제 멍크 이런 분들이 이제 멍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요건 이제 진짜 수도사의 승인이시고요. 옛날에 저기 수도사들 왜 없나? 요즘 멍크밖에 없네. 옛날 분들인데 그 중세에 있는 이런 분들 요런 분들이 이 사진 제일 좋네요. 아, 요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머머리 되신 분 사회생활을 할수 없게 만들어서 종교에만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 요런 분들이 이제 멍크인데요. 이 분들이 같이 있는 데가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으로 따지면 뭐랄까 이렇게 절이죠? 절 속에도 이제 일반 사람들 못 만나게 하는 곳 그게 모나스트리입니다. 이런 monastic community, 공동체는 demonstrate its hostility, 적대성을 보여준답니다. 그럼 적대적이면 어때야 돼요? 같이 밥을 안 먹어야 되겠죠? And the refectory, 아래 적혀 있는 수도원의 식당입니다. 여기서 좀 글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밥 먹는 식구끼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에는 그 머머리 아저씨들이, 대머리 아저씨들이 같이 밥을 먹을까요? 따로 먹을까요? 왕따 시키고 막 그럴까요? 근데 보면, Where all are supposed to share the meal. 모두가 음식을 먹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supposed to 하게 되면 음식을 공유하기로 되어 있는 모두가 공유하기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수도원의 식당에서 막 적대성을 보여준대요. 그러면은 서로가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는 틀린 단어죠. 적대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친근함 같은 걸 보여줘야 되겠죠. 대신 이 단어 대신에 친근함, friendliness. 라거나 혹은 intimacy와 같은 단어로 써주면 정답으로 골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친근함이란 뜻이에요. 서로의 친근함, 뭐 친밀함을 보여줬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문장 다음에 보면 자, 적어두시고 다 적으셨으면 이쪽에 한번 스크린을 잘 보면요. 그다음에 from which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을 구문독해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 전혀 힘들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from which를 이렇게 묶어 주시죠. 왜냐면 전치사는 뭐가 필요하니까 목적어. 그리고 which는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겁니다. 왜냐면 뒤에 동사 are이라는 비동사가 나왔는데 which의 선행사로 복수의 명사가 없어요. 그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어가. 그러면 동사로 누구를 적어야 되냐면 비동사 PP인 are temporarily excluded 얘를 동사로 봤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거죠. 동사의 주어는 복수일 것이다. 그래서 복수의 명사를 찾는데 없어. 근데 저 뒤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Those who are impure. 한마디로 얘가 복수의 명사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누구냐면 앞에 있는 the excommunicated. 이 둘이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주어가 되는 거죠. 얘를 좀더 바꿔서 써주면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From which는 이렇게 묶여지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랑 아무 관련 없는 녀석이 됩니다. 그런데 are excluded라고 하는 동사가 보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게 원칙이죠. 물론 사형식을 수동으로 바꾸고 하나 남아.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exclude는 동사로 배제하다니까 해석을 배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배제되어지면 목적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비동사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죠. 나는 3인칭 단수의 주어는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 거야. 뭐가? 더 플러스 형용사. 뭐뭐 하는 사람들. ED 나왔으니까 수동으로 해석되겠지? 그래서 excommunicate 아래 적혀 있잖아요, 여기. 파문시키다. 그래서 파문되어진 사람들은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거 temporarily 일시적으로 배제되어지는데 어디로부터? From the meal 그 음식으로부터. 그러니까 딱 고작 그 파면된 사람들만 밥 먹는데 너 저기 딴데 가서 먹어. 이렇게 될 뿐인 그런 음식을 공유하기로 되어져 있는 거야. 그게 적대적이에요? 아니죠. 다밥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더맨 마지막에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파면된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걔 빼고 나면 다 같이 밥을 먹었다. 우린 식구다라고 얘기했던 아까 머머리 아저씨들 얘기인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칠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건 뭐예요?
도치죠. 동사하고 주어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도치입니다. 그럼 또 이제 도치를 왜 그러냐고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설은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도치된다는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좀 더 언어적으로 접근해야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간단합니다. 주어가 길어요. The only excommunicated도 있지만 그 뒤에도 적혀있죠. Those who are impure because they have some guilt. 까지로 봤을 때 주어가 기니까 헷갈릴 것 같은 거야. 만약에 From which? Only the excommunicated, those who are impure because they have some guilt. 그 다음에 are temporarily excluded 라고 쓰면 누가 주어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쓴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써준 거고 우리는 그 친절함을 발로 차고 싶은 거지. 인정? 오케이. 하지만 제대로 읽어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정답 5번으로 고르시면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어휘추론 문제였고 설명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중세시대에는 음식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가족이었고 집이었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뭔가를 정체성이 있었다. 이런 맥락의 글이기 때문에 주제 제목 추론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글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3번 여기까지 진행해봤습니다.